안녕하세요. 노한글씨입니다. 오늘은 마카 블렌더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카와 마카 블렌더를 사용해서 수채화 느낌으로 완성시켜 본 열매와 나뭇잎 표현입니다. 먼저 사용할 마카를 보여드릴게요. 신한 터치마카 60색 A세트입니다. 발색표도 미리 만들어 두었답니다. 지그 쿠레컬러 마카 72색입니다. 마카 블렌더가 함께 들어있네요. 역시 발색표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보통 마카는 0번이 칼라리스 블렌더입니다. 이 제품은 아트엑스 마카 블렌더입니다. 지그 쿠레컬러 마카 블렌더랑 함께 보여드려요. 그리고 마카 전용 용지인 스케치 마카 패드입니다. 다양한 브랜드 제품들이 있습니다. 동그란 열매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 즉 하이라이트 표현법입니다. 첫 번째, 열매 전체를 다 색칠한 뒤 블렌더를 사용해 하이라이트 부분만 컬러를 빼주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하이라이트 부분만 비워두고 색칠한 뒤 블렌더를 사용해 그 경계선을 자연스럽게 없애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연한 색으로 하이라이트 부분을 칠하고 나머지 열매 부분을 진한 색으로 채운 뒤그 경계선을 블렌더로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중에서 편한 방법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열매의 어두운 부분을 표현해 볼게요. 첫 번째는 열매 컬러와 같은 색으로 한 번 더 덧칠해 진하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한 톤 더 진한 색으로 칠하고 먼저 칠한 열매 컬러로 경계만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톤 더 진한 색으로 칠하고 블렌더를 사용해 경계를 없애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나뭇잎을 표현해 볼까요? 한쪽으로 햇빛을 받아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생긴 나뭇잎은 면적을 나누어 연한 색부터 진한 색까지 세네 가지 컬러로 칠해 주시면 됩니다. 블렌더를 사용해 경계 부분을 자연스럽게 하고 진한 색으로 포인트를 한 번 더 준 뒤 인맥을 그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블렌더를 사용해 한 번 더 정리해 줍니다. 중간중간에 블렌더 촉에 묻은 잉크는 물티슈로 닦아가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블렌더 없이도 나뭇잎의 명암을 자연스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밝은 색으로 나뭇잎 전체를 칠해 줍니다. 한 톤 진한 색으로 나뭇잎의 3분의 1 부분을 칠하고 먼저 칠한 밝은 색으로 경계를 자연스럽게 하세요. 가장 진한 색으로 가장자리를 채색한 뒤 중간 진한 색으로 경계를 없애주시면 됩니다. 채색된 나뭇잎 위에 화이트 젤리 롤펜을 사용해 인맥을 자연스럽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나뭇잎이 동그랗게 휘어져 있어 인맥에 요철이 많은 경우입니다. 먼저 인맥 부분을 모두 비워주세요. 인맥에 따라 명암을 확실하게 표현해야 하므로 인맥을 피해 밝은 색부터 면적을 넓게 칠해줍니다. 한 톤 진한 색으로 말린 나뭇잎 모양대로 어두운 부분을 표현하고 가장 진한 색으로 명암의 포인트를 주시면 됩니다. 블렌더를 사용해 경계선 부분을 자연스럽게 표현해 주세요.
하나의 색으로 명암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 인맥을 비우고 전체적으로 나뭇잎을 칠해줍니다. 같은 색으로 어두운 부분을 덧칠해 가면서 명암을 표현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블렌더를 사용해 자연스럽게 컬러의 경계선을 지우시면 끝입니다. 마카 블렌더 사용법 어렵지 않았지요? 마카로도 충분히 수채화 표현이 가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카 블렌더를 사용해 실제 작품에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작품 제작에 큰